아가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앞에 뭘 봤다고요? 외투안불, 뭐 은조금, 뭐 금조금. 여러분이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고, 여러분이 그 몰입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뭐에 그렇게 몰입하고 계세요? 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집에 진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추석 연휴 그 첫날인데요. 우리 집에 이제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강아지 이름이 희락이에요. 난 기쁨을 원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난 희락이를 불러요. 희락아 이리 와. 그 개가 오든지 진짜 희락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는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쁨이 확 밀려와요 저한테. 이 이름이 희락이거든요. 얘는요 우리 다섯 식구 중에 개의 눈의 주인은 제 안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 안에만 있으면 이게 아마 무리 동물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를 인간 취급도 안 해요. 불러도 오지도 않아요. 이 또 토이푸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지가 무시하는 사람은 부르는데 접수를 안 해줘요. 접수를. 이거 완전 개 짖는 소리로 알아, 얘가. 지는 사람이고. 그 막 제 아내가 없으면 막 불리불안이에요. 그리고요. 어디서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제 아내가 부르면 바로 달려와요. 제가 부르면 콧배기도 안 껴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걔가 없어진 거예요. 제 아내가요, 막 방방이 다니면서 뭐 희라가 막 다 찾아도 걔가 없어졌어요. 아니 뭐 우리가 무슨 뭐 대궐 같은 집도 아닌데 그 걔가 없어졌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한 10분 이상 찾은 것 같아요. 없어요. 한 번씩 얘가 신음 소리는 들리거든요. 끙끙끙끙 막 괴로워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걔가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찾았습니다. 커튼을 쳐가지고 침침한 그 방에 얘가 있었는데 게다가 또 얘는 또 색깔이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못 찾아요, 얘를. 얘가 이제 요 침대 그 창 쪽으로 벽 쪽으로 조금 틈이 나 있는 그 사이에 얘가 좋아하는 놀이하는 공이 빠진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토이 푸들이요, 침대 그 몸으로 한 3분의 2 정도는 들어가 있고요. 얼마나 그 공에 몰입을 하는지 제 아내가 불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 10분 이상 불렀는데. 그래서 제가 그 공을, 아, 이거구나. 막 저도 너무 기뻤어요. 아, 이것 때문이구나. 그 공을, 공이요. 막 하도 물어가지고 막 이게 너덜너덜하고 그런 공인데 공을 찾으니까 얘가 좋아가지고 꼬리가 빠지듯이 흔들더라고. 그리고는 이걸 이렇게 던져주니까 막 확 까가지고 그 공을 물고는 막 얼마나 행복하게 그렇게 하고는 이제 침대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뭐 제 일 보고 한 3, 4분 지났을까요? 얘가 뭐 얼마나 그 공 갖고 행복한가 가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을 집어 던져놓고 딴 거 갖고 놀더라고요. 그렇게 그 공에게 몰입하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제 아내가 부르는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몰입하고 막 신음 소리를 내가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갈구했던 그 놀이 공인데 자기 입에 딱 들어오고 나서 한 3, 4분 놀고 그 다음에는 안 봐요. 제가 그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가 이런 말로 다 못해요. 참 이 예화가 빈약한 저를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 강아지를 동원하셔가지고 이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뭐에 그렇게 목마르세요? 막 집 한 채 장만하는 거 막 모든 걸 거기다 투입하고 다 해가지고 한 40년 전에 아파트 하나 샀어요. 여러분 그 한 40년 지난 지금도 들어가면서 눈물이 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집을 정말 얻게 됐지 그러고 자다가도 막 눈물이 나고 그러시나요? 우리 강아지랑 정상이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목마름이라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주인은 지금 자기를 진짜 위해가지고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지어낸 말입니다. 얘한테 그냥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그렇게 얘를 먹이려고 부르고 있는데 얘는 이제 그 침대 밑에 있는 공 거기에 모든 게 빠져가지고 그 부르는 소리도 안 들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걸핏하면 하나님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세상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이 왜 탐심에 쩌느냐 하면은요, 참 눈에 보이는 그 뭐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순서예요.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 음성이 들릴 수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큰 목표 아래 우리의 기대를 어디다 두느냐 하면 그분이 행하실 기이한 일에다가 우리의 꿈을 거기다가 맞추어 보는 거예요. 제가 특새 때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제가 그 여호수아 3장 5절을 풀어드리면서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누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자기를 성결하게 하려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대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제가 그날 새벽에 막 좀 조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막 얼마나 내가 세게 강조했냐고요. 내가 뭐 이런 막 좀 저속한 말까지 썼어요. 여러분, 저요, 은퇴할 때까지 성추행 뭐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하는가. 제가 그날 새벽에 막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내가 돌았습니까? 내가 그런 짓 하게. 하나님이 이 촌놈을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까지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들을 제게 주셨는데 제가 미쳤습니까? 내가 그따위 거에 내가 눈이 빠져가지고 내가 성추행이나 하게요. 공금? 손 안 돼요. 못되게 조직을, 구조를, 시스템을 다 바꿔놨습니다. 안 바꿔도 손 안 돼요. 내가 이거 지난주 내내 그 아간이 바라본 거, 그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내 금덩이 하나. 이거에 그냥 영혼을 팔아먹는 아간 같은 짓을 왜 하느냐고요.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취하는 분이 아닌데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그에게 베푸시고 모든 걸 다 누리라고 할 텐데 누가 거룩을 추구하느냐고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제가 뭐 여러분이 또 저 인간이 또 저렇게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받지 마세요. 이게 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대감의 문제예요. 너무 가슴 벅찬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오는 수요일부터 가평 우리 마을이 정식으로 오픈이 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 가평 우리 마을이 오픈이 되는데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저는요, 요즘에 너무 가슴이 벅차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과정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낙심이 될 만하면 또 사람 하나 보내주시고, 낙심이 되면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이랜드에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저는요, 이번에 그 끝 손질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제 등골이 오싹해요. 이랜드에서 모든 걸 다 도와주고 있어요. 뭐 조경부터 해가지고 뭐 인테리어 와, 이거를 보면서 이게 기이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떠오르는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놀랍게도 제가 지금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번 딱 뵀거든요. 지방에 사시는데요. 1년 반 전에 이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아래쯤 돼 보이는 여자 집사님인데요. 저를 만나가지고 왜 찾아왔냐 하면 이 상가가 이제 상가 건물이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수원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디에 있고 그런데 이 중에 하나를 가평 우리 마을을 위하여 헌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거를 지금 이제 내놓았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더 좋은 걸 드려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더 값 나가고 위치가 좋은 이걸 이제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이게 작년 1월 달 이야기예요. 근데 이번 지난 5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연락이 또 오셨어요. 나머지 하나도 기증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아,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하나님이면요, 집사님, 만약에 제가 하나님 같으면 집사님 이걸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그 너무 과하다, 이 남은 하나는 네 노후를 위해서, 네가 땀 흘리고 네가 수고하여 만든 결정체인데 이거 하나는 너 노후를 위해서 써라, 나 그러실 것 같다고. 그래서 안 받겠다 그랬거든요. 그분이 이런 내용에, 이런 요지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저 적흥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 이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고 싶어서 기도하며 결정하여 드리는 것이니 진행을 서둘러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도 또 결국은 또 기정을 받았죠. 이랜드에서 왜 이렇게 아무런 대가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고 지금 거기 대표, 그 운영 대표로 지금 그분이 이랜드 직원이에요. 아무런 조건도 없고 그 일을 왜 하느냐고요. 왜 이 제가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 이 여집사님은 그 왜 건물 두 개 있는 걸 왜 내, 제가 지금 뭐 큰 거 했다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갖고 있는 혹은 이랜드에서 갖고 있는 꿈이 있는 거죠. 그 꿈이 뭐죠?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반드시 내가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 집사님은 그 꿈을 꾸시는 거예요. 가평 우리 마을에서 지친 이들이,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 아버지 엄마가, 장애인 누나, 장애인 동생, 그런가 하면은 부모 없이 어릴 때부터 자라게 돼서 보육원에 자란 아이고, 우리 아이가 청년이 되고 그래서 보호종료 청년이 됐을 때 가평 우리 마을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직업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들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마음을 치유해주고 이런 꿈을 꾸는 것에 대하여 이분이 동의가 되니까 그렇게 그 일이 기인한 일에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